아빠, 그게 뭐야? 하하, 이거 네 새엄마랑 추억이 있는 선수건? 오, 엄청 낡아 보이는데? 하하, 아 이거 참 오래됐지. 아이, 그것도 추억이야. 뭐 그런 거를. 마, 추억은 작은 것도 소중한 거야. 근데 아빠랑 엄마랑 어떻게 사귄 거야? 야, 너 또 국문병 도졌냐? 아, 그래, 예전부터 둘이 알던 사이라며. 어떻게 사귄 거야? 아, 둘이 잘 어울리니까. 잘 어울리기는 미녀와 야수지. 아이고, 미녀와 야수야. 아줌마랑 난쟁이 요정이지. 넌 말을. 아빠, 진짜 궁금해. 응? 그게 말이야. 당신은 잊었나요? 마음만 설레이던 지난 날 그 사랑을 저 사랑에 자, 여긴 제 친구들입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? 그 유명한 우성여고 우시네야, 우시네. 우린 1학년인데 3학년이라면서요? 완전 노개들이네요.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꼭 여자 얄개 같군요. 고3이 미팅이나 하고 그쪽이 얄개죠. 빵부터 시키죠. 무슨 빵을... 신혜야, 뭐 시킬까? 소보로? 여기 빵이요. 엽차도 가득 주시고요. 드세요, 신혜야. 아니요, 전 밥 먹으면 눈물 나고 기침 나요. 이런 증상을 구라파에선 알레르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근데 그건 그렇고 그쪽 장래희망들이 뭐예요? 전 육사에 갈 겁니다. 아,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. 그쪽은요? 아, 저요. 저는 남을 돕는 일이라면. 어, 뭐야, 남자가 포부도 작게. 안 웃기냐? 아니 근데 여긴 클리프 리처드 음악만 나오니까 너무 좋다. 너무 좋아, 그치? 클리프 리처드 좋아하세요? 저는 남진 나훈아 좋아합니다. 오, 진짜 수준하고. 저기 이제 소지품으로 파트너 정하기 하시죠. 신혜양, 여기. 저 꼰대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. 아, 먹어봐요. 내가 지금 신혜양에게 줄 수 있는 게. 저 별자리가요. 안드로메다예요. 어, 그렇구나. 무슨 소리나 나는데? 네? 아니,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안드로메다요. 신의 시처럼. 어? 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? 뭐가요? 좀 모르겠는데. 저기 석관 씨
귀가 시간이 언제? 아, 예. 원래는 좀 일찍 귀가해서 동생도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요. 오늘은 좀... 오늘은... 왜요? 오늘은 좀 늦게... 늦게 가고 싶어. 신혜 씨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... 석환 씨... 신혜양 말씀하세요. 저기 신혜양 진짜? 그러고 가버렸다고? 그래, 우린 서로 고백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진 거야. 그래서? 그 뒤에는? 분명 신혜도 나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지. 근데 그 당시에는 학생이 교제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.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야. 우와, 진짜요? 그 뒤엔 정말 자주 마주쳤어. 밤새 편지도 쓰고. 근데 뭐 주진 못했지. 우린 정말 첫사랑이자 애틋한 사랑이었지. 엄마, 새아빠가 두 분 처음 만난 얘기 해줬어요. 응? 고등학교 때? 엄마 안 좀 부끄러워했다면서요? 그렇게 얘기하지? 새아빠를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좋아했다면서요. 아니에요? 그게 말이야. 어떡하나? 내가 폭탄 제거하러 나왔는데 네가 완전 지레밟았어. 저 폭탄이 내 손수건인 거 알았다니까. 야, 온다, 온다. 신혜야, 여기. 번데기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먹어봐요. 내가 지금 신혜양에게 줄 수 있는 게. 뭘 봐? 폭탄아. 저 별자리가요. 안드로메다예요. 그러네요. 무슨 소리가 나는데? 네? 아, 이상한 소리가 났거든요. 아니요? 아, 예.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안드로메다요. 마치 신의 시처럼. 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건가? 아니요, 전 모르겠는데요. 아, 미치겠네. 번데기 때문인가? 저기, 석환 씨는 귀가 시간이 언제예요? 아, 원래는 일찍 귀가해서 동생들도 돌보고 해야 되는데. 좀 가라, 인간아. 오늘은 좀... 미치겠네. 오늘은 왜요? 오늘은 좀 늦게 가고 싶어서요. 신혜 씨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... 놀고 있네. 배가 또... 신혜야. 저기 배탈이라고 말할까? 말씀하세요. 저기요. 쌀 것 같아. 미치겠네. 신혜야. 나 나왔다. 망했다.
뭐 진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배탈이 나서 갔다고. 뭐야, 새 아빠 완전 착각이네. 아빠 혼자 오버한 거네요. 그렇게 생각하라 그래. 그 뒤에도 길거리 가다 몇 번 마주쳤는데 아주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. 난 스토킹 당하는 줄 알았다니까. 아, 그땐 진짜 너무 싫더라니까. 완전 대박. 완전 웃겨. 그만 웃어. 잘 먹었습니다. 아빠, 그 이야기 또 해줘. 그래서 그 뒤엔 어떻게 됐어? 그 얘기 또 듣고 싶니? 많이 먹은 이야기인데. 엄마랑 새아빠랑 연애 이야기요. 아유, 정말 별 이야기. 예예, 예, 그게 자랑이냐? 아유, 참나. 그러게요. 아유. 그만해, 창피하게. 아. 와, 그 뒤에 네 새엄마가. 엄마, 엄마. 그래서 그 뒤엔 어떻게 됐어요? 네, 저도 궁금해요. 저기, 그 뒤에 우리가 당시엔 학생운동이 진짜 활발했었거든. 아빠는 그때 학비를 벌려고 막일을 하고 있었어. 아마 그때가 여대 2학년 때인가 그랬지? 순간 우린 또 만난 거야. 사랑은 기적을 만든 거지. 혹시 신혜야? 어머, 혹시 놀랬지. 이 인간을 여기서 또 보네 하고. 아, 신혜 양 맞군요. 이거 정말 우연입니다. 거기서! 여기! 저기 전경들이 자꾸 쫓아와요. 신혜 양도 학생운동 참 열심히 하시는군요. 대단하십니다. 아이, 뭐 그냥 다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니까요. 사실 난 메이킹데이 때문에 미용실 가는 길이었거든. 아무튼 대단하세요. 난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만. 그럴 수도 있죠 뭐. 배가 고프신가 봐요. 아니요, 뭐 별로. 아, 내가 참으로 먹으려고 개떡 좀 싸왔는데 좀 드시겠어요? 배떡을 주니까 감동하더라고. 이 남자 참 공상 맞고 한심하다 그렇게 생각했지. 개떡이요?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개떡. 사양 말고 드세요. 다섯 구워시 먹는 게 진짜 청순하고 아름답더라고. 이 상황에서 이런 남자랑 진짜 그땐 개떡 같더라고.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
신혜 씨랑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게 정말 좋아요. 고등학교 미팅 때도 이렇게 단둘이서 얘기라고 했었는데. 그랬나요? 별자리 얘기하고 막 그랬죠. 아 참, 신혜 씨는 별자리가 어떻게 돼요? 양자리요. 왜요? 아, 역시 양자리는 머리가 명석하대요. 불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. 그래요, 제가 좀 국민학교 때부터 제 별명이 쌈딱이었어요. 쌈딱. 그 키 작고 못생긴 남자들이랑 맨날 싸웠어요. 아, 쌈딱. 그렇군요. 아, 양자리는요 정갈자리하고 잘 어울린대요. 제가 정갈자리 용기를 내서 말해보았더니 부끄러워하는 거 있지. 그때 또 속에서 탈이 난 거야. 아, 미치겠더라고. 그 순간 나를 보는 거야. 마치 고백할 것처럼 대놓고 말하고 싶더라. 이 인간아, 이 떡 상한 것 같다라고. 신혜 씨, 석환 씨, 저 지금 가봐야 돼요. 예? 밖엔 지금 전경들이 쫙 깔려 있어요. 저 꼭 가봐야 돼요. 난 속으로 생각했지. 이 인간만 만나면 왜 속에 탈이 날까 하고 말이야. 우린 만나면 이렇게 헤어져야 할 운명인가 봐요. 혼자 오버하더라고. 그래서 참지 못하고. 신혜 씨, 이 리어카에 타세요. 멀리까지 데려다 드릴게요. 정말요? 그럼 저기 저쪽 골목까지 빨리 빨리요. 타세요. 신혜를 위해 내 몸을 던질 각오를 한 거야. 물론 그녀도 감동했지. 거의 쌀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그냥 탔어. 신혜 씨, 각오는 되셨죠? 네. 그 전에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. 꼭! 꼭? 꼭! 나중에 달걀 노른자 동동 띄운 쌍화차나 한잔 하자고요. 우리. 네! 미켜! 신혜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린 거야. 멋있었지. 배는 아프지. 리어카는 창피하지. 정말 최악이었어. 어? 안 주무세요? 아니 물 좀 마시려고. 맥주 맛있어? 한잔 하실래요? 아니야. 저기 새엄마. 근데 그렇게 별로였는데 왜 나중에 다시 만나셨어요? 독서 동아리 연합 선배. 우리 시위 현장에도 같이 있었잖아. 미팅도 했었지? 이름이? 열석환. 아, 동아리 연합하면서도 몇 번 봤었는데 한 30년 전인가? 어머!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반갑다. 이야, 여전히 그대로네. 아니요, 너무 늙었지 뭐 이제. 우리 이렇게 늘 우연히 보네. 근데 여긴 어쩌니? 여기 약속이 좀 있어서요. 선배는? 그냥 그게. 고향은 충남 대전이고요. 지금은 물레동에서 살고 있습니다.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. 그러시군요. 아무튼 엄마, 다음부터 이런 자리 만들지 말아요.
내가 졸랐어. 약속 잡아달라고.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. 우리 뭐 먹으러 갈까? 여기 호텔 한 장씩 먹을래? 오곡밥 좋더라고. 나 오곡밥 안 먹어. 파 때문에. 파? 왜?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었나? 기억이 안 나는데. 나 이런 자리 부담된다고 했잖아. 그것도 기억 안 나? 뭐가? 너 이혼했고 우리 둘 다 공식적인 싱글이잖아. 오빠랑 집안끼리 아는 사이지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지. 나 지금도 젊은 여자들 많이 붙어. 근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멘탈이 통하는 사람이랑 함께 늙고 싶더라. 있지, 아직은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고 싶지가 않거든. 같이 즐기면서 살자. 나 애들 다 외국 보냈어. 너도 딸이 아마 둘이라고 그랬지? 애들 다 외국 보내. 우리 딸들 다니는 스위스 기숙학교 소개시켜줄게. 나 우리 큰딸 작은딸 걔네들한테 잘해주진 못해도 그냥 내 옆에 두고 싶어. 해외여행 다니고 계절마다 나오는 명품백 사고 그게 여자들 잘 사는 거야. 네, 그래서 얘긴데 왜 에스테틱 사업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왜? 나 이제 자리 다 잡았어.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. 그게 왜? 야, 거기 연매출이라고 해봐야 한 다섯 장 나오나? 집에서 편하게 살아. 물론 나랑 결혼을 해서. 저기 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. 그래서요? 석환 씨 듣고 있어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근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 먹어서 좀 사람을 소개받는다는 게. 석환 선배. 응? 역시 신혜는 대단해. 예나 지금이나 에스테틱 같은 사업도 다. 뭐가? 아,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옛날 생각난다. 나도 다 생각나. 미팅 때부터 지금까지 다. 그래요? 그럼 다 기억나. 아, 그때 클리플리 차드 음악 좋아한다 그랬어. 그랬나? 그리고 번데기도 잘 먹었고. 번데기. 그리고 팥은 못 먹는다 그랬어. 알레르기 때문에. 아니, 내가 그랬어요? 그럼. 아니, 근데 그 얘기를 다 기억해요? 그럼 다 기억하지. 그때 우린 이 자리에서 별자리를 봤어. 안드로메다 자리. 아, 그리고 그때 데모 때도 둘이 나란히 앉아서 별자리 얘기를 했지. 신의 별자리는 양자리. 그리고 초등학교 때 별명은 쌈따. 어머, 선배. 진짜 별걸 다 기억한다. 그래서 내가 신혜를 구하려고 리아탕을 막 밀었잖아. 기억나지? 기억나. 마치 돈키호테처럼. 아, 내가 했던 마지막 말도 기억나? 리어컬 막 밀기 전에 한 말. 뭐라 그랬더라? 뭐 기억 안 나면 알 수 없어. 저 떡 사세요. 만개떡이 참 맛있어요. 괜찮아요. 아, 주세요. 얼마죠? 한 봉지에 5,000원이에요. 세 봉지만 주세요. 아, 우리 애들이 만개떡을 참 좋아해. 아, 아니다. 다섯 봉지 주세요. 아, 여기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아, 이거는 우리 애들 거? 그리고 이거는? 이거 뭐? 신의 애들 거. 딸이 두 명 있다며. 어, 선배. 애들이 세상에서 최고지. 진짜 보물. 그래, 아빠는 이래야지. 선배 정말
좋은 사람이구나. 뭐가? 그때 연하 소컬도 그래서 가입한 거야.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. 선배. 아니 그냥 그땐 그랬다고. 몰랐었어.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. 그냥 그랬다는 거지. 아 그래서 손수건도 계속 지니고 다녔던 거고. 손수건? 어. 그 미팅하고 놓고 간 손수건. 그래서 계속 지니고 다녔고. 보내지 못한 편지도 계속 지니고 있었고 뭐 한 번도 주진 못했지만. 그랬구나. 어머, 대리기사 왔나 보다. 선배, 우리 일어나자. 신혜. 선배. 생각났어. 뭘? 선배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. 우리 이번 주말에 계란 띄운 쌍화차 한잔 하러 갈까? 꼭. 했구나. 근데 그땐 배 탈라고 그런 거 없었어요? 아 없어. 이제 나 자러 간다. 아, 저기 엄마.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? 뭔가 좀 뭐 다른 거 그런 건 없고요? 맞아. 너무 잘생겨서. 에? KBS, KBS, KBS.